안녕하세요, 지퍼너무입니다. 자, 오늘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블루베리 이발해주는 시기입니다. 이때가 블루베리 전정을 해주는 시기인데 겨울청 전정을 년생별로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지금 여기 이제 블루베리 밭입니다. 이 블루베리 같은 경우에는 블루베리 품종 그리고 년생, 연생이라는 건 뭐 1년생, 2년생, 3년생 이렇게 이제 자랄 때마다 이 블루베리 가지치기를 해주는 게 조금 차이가 나는데요. 나무의 특성을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블루베리 전정을 할 때도 도움이 됩니다. 현재 이 겨울철 전정은 보통 나무들은 이때 많이 해줘요. 왜 그러냐면 봄도 잎이 올라오기 전에 보통 블루베리 같은 경우에는 꽃이 피우고 이제 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새싹들이 올라오기 전에 이 가지에 물이 올라오지 않았을 때 쳐줘야 이 전체에 나무가 가지고 있는 영양분의 손실을 막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정을 보통 늦가을 혹은 요때 그리고 이제 싹이 올라오기 전에 많이 이제 하고 있습니다. 4년생 나무입니다. 나무인데 한창 요때 시기가 되면은 이렇게 하단부에서부터 전정을 시작을 합니다. 하단부, 중단부, 상단부. 이 나무의 수형을 전체적으로 아주 이쁘게 만들기 위해서 위에만 이 가지를 칠 때 머리만 잘라주는 게 아니고요. 중단부, 하단부까지 아주 이쁘게. 왜 그러냐 하면 열매가 위에만 달리게 되면은 나무가 많이 더 처집니다. 그래서 밑에 이 주가지, 이 주간들이 밑에는 튼튼하게 되어 있으면서 이 하단부에도 열매가 달리게 하고 중단부에도 열매가 달리고 상단부에도 열매가 달리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무는 보통 식재를 했을 때 뭐 2년생이든 3년생 요 나무들을 처음에 식재를 할 때 그 시기에 어떻게 나무를 관리하고 자르냐에 따라서 클 때 수형을 잡기가 편하고 이쁘게 만드실 수가 있기 때문에 어린 유목기 때 그 묘목을 사서 전정을 잘 해주셔야 좋은 나무를 만드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큰 나무를 푹 심어서 전정을 하는 것보다도 어릴 때부터 심어서 키워야 뿌리 활착도 좋아지고 나무의 수형도 나중에 키웠을 때 이쁘게 되고 많은 열매를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일단 블루베리 전정을 일단 하단부부터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요 하단부에 보시면은 요렇게 전년도에 올라온 올해 이 지금 세 가지가 있어요. 요 세 가지는 보통 블루베리 같은 경우에는 이 나무 주축까지 수를 계산을 해서 올해 얼마를 딸지를 예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요 지금 올해 올라온 요 가지들은 지금 필요가 없어서 영양분만 뺏어 먹기 때문에 제거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제거를 할 때도 요렇게 위에다 그렇게 딱 자르게 되면은 이게 나중에 여기서 또 줄기가 또 올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요 뿌리 부분에 가까운 쪽으로 이렇게 해서 잘라주셔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잘라주셔야 덜 올라옵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단부에는 이렇게 바싹 해서 잘라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보이시죠? 그죠? 여기도 있죠? 여기도 지금 엄청 많이 지금 굵었죠? 그죠? 이렇게 바싹 잘라서 없애주는 게 포인트예요. 자, 그리고 이제 올라오다 보면 이제 중단부입니다. 중단부에는 이 지금 블루베리가 지금 앙상하게 잎이 없고 꽃이 없다 보니까 지금 그런데 블루베리가 이제 잎이 올라오고 한 5월달 요때가 되면은 이 안쪽으로 들어가고 하는 가지들은 이 바깥에 있는 보시면은 이쪽에 잎들이 무성하게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늘이 지고 바람이 통과하지 않기 때문에 이 열매의 결실이라든지 이 병해충에 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단부라든지 상단부에 있는 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이쪽 안쪽 블루베리 가지들이 있는 이 안쪽 중심부로 들어가게 된 가지들은 거의 제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보이시죠? 요거 열로 해서 지금 일로 안쪽으로 들어갔죠? 그죠? 보이시죠? 안쪽으로 들어갔죠? 요건 이렇게 바싹 이렇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잘라주고 이 부분도 이렇게 잘라주고 잘라줍니다. 그죠? 자, 그리고 중단부에 있는 자 보시면은 여기도 있죠?
여기도 이쪽에서 지금 제 쪽으로 나오는 거는 괜찮은데, 일로 안쪽으로 들어간 거. 이런 것도 이렇게 잘라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잘라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요 안쪽, 요 보시고. 요거 잘라주고. 자, 여기도 잘라주고. 자, 그럼 밑에 거는 제가 아까 안 자른 건 이렇게 지금 미리, 제거를 해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제거를 해주고요. 이렇게 지금 무성하게 지금 볼륨의 가지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중나무도 그렇고 상나무도 그렇고 안쪽으로 들어간 애들은 거의 잘라주는데 이 가지와 가지들이 붙지 않는 선상에서 거의 이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무를 이 주축에서 올라오는 가지를 보고 열매를 어디에 달 건지 그걸 생각하셔갖고 자르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 제가 말씀드리면은 지금 현재 이 가지가 이 가지랑 붙어 있습니다. 여기도 붙어 있죠. 이 부분에 이 곁가지는 잘라줘야 돼요. 이 부분은 나중에 잎이라든지 열매가 달리게 되면은 딸 때도 힘들고 열매의 영양분들도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필요치 않기 때문에 이걸 제거해 주려고. 이걸 제거를 해주고. 자, 그리고 보세요. 이쪽은 열매 달아도 됩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 이것도. 그러니까 큰 가지부터 제거를 해주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잘라주고, 잘라주고, 이거 안쪽으로 들어왔는 거 놔두고. 자, 그러면 이제 이쪽에서 이제 가지치기를 하는 방법은, 이 보시면 여기 이 상견에 올라왔을 때도 작년에 올라온 가지, 이쪽 가지에도 지금 이 곁가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곁가지에 얼마나 많은 열매 달지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 곁가지를 저는 여기를 잘라줍니다. 여기를 잘라주고, 그리고 요것도 잘라줄 거예요. 곁까지 요거. 왜냐면 너무 많이 달아주면은 열매가 작아지기 때문에. 자, 요거 잘라줍니다. 요거 자르고. 이런 것들은 열매가 작게 달려요. 옆에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은 요 옆에 있는 요런 일단 다 작게 오르기 때문에 잘라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이렇게 있죠, 그죠? 여기에서 이 안쪽으로 들어간 것들은 이렇게 좀 잘라줘요. 이거 나중에 다 열매가 작거나 에너지만 뺏어먹기 때문에 이런 건 다 정리를 해줍니다. 정리를 해주고 원 가지에서 올라와서 가지가 나눠지고 또 가지가 나눠지죠, 그죠? 이거 나눠지고 이쪽에 보시면은 눈이 있어요, 눈. 블루베리 눈이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 열,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 이걸 이렇게 달게 되면 열매가 다 달리기 때문에 열매가 작아져요. 그래서 보통은 이 눈을 두 개 혹은 세 개 열매를 말달 경우에는 하나, 둘, 세 개 정도. 이건 꽃눈입니다. 꽃눈. 꽃눈, 이건 잎눈입니다. 요 세 개 정도를 달아서 열매를 달 거예요. 요거는 지금 올해 열매를 많이 달기 위해서 이 꽃눈을 세 개를 놔둘 겁니다. 자, 그럼 여기 보시면 여기도 지금 요런 붙어 있는 것들은 제거를 해주고요. 그죠? 여기도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한 가지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세 개. 그래서 자르고. 여기는 달아도 안 달아도 됩니다. 요거는. 달아도 안 달아도 돼요. 그냥 놔둘게요. 자, 여기도 요건 잘라주고, 여기도 요건 잘라주고. 자, 여기서, 여기 하나, 둘, 세 개 놔두고. 여기도 하나, 둘, 세 개. 요런 식으로 놔둘 거고요. 여기도 지금 보시면 열매 달 거예요. 달 거기 때문에 이거 놔두고 안쪽에 거 자르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저 가지가 나눠지죠? 여기 이렇게 자를 거고. 보시면 여기 지금 붙어 있어요, 그죠? 붙어 있는 가지라서 전 이걸 제거를 해줄 겁니다. 제거를 해주고 이쪽에 열매 달고 달고 이건 제거해주고 이쪽으로 올라가서 꽃이 하나 둘 세 개 있죠? 정리. 여기 정리가 된 겁니다. 요 안쪽에도 보시면은 눈이 하나 둘 세 개 있죠. 자, 놔두고 여기도 하나 둘 셋 눈 위에는 싹둑. 자, 여기도 보시면은 이런 건 다 제거해주고 올라가죠. 요 나무 두 중에서 전 요 위로 가는 거를 제가 살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요거를 제거를 해주고 하나 둘 셋 그래서 위에 여기 이렇게 잘라주고. 자, 보시면은 이 가지에서 원줄기에서 올라와서
가지가 나눠지죠, 그죠? 나눠져서 요 가지 꽃은 하나 둘 셋, 여기도 하나 둘, 여기서 올라서도 하나 둘 셋, 여기도 하나 둘 셋, 여기도 가지 가지 가지, 여기도 이쪽으로, 이쪽도 잘 보세요. 이쪽도 이렇게, 그죠? 이쪽도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가지들이 서로 맞물리지 않고 겹치지 않고 공기가 잘 통하고 햇빛이 잘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가지를 쳐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그리고 특히나 이 열매 같은 경우에는, 불매 같은 경우는 이 지금 꽃눈에 다 달려요. 다 달리기 때문에 이 가지 자체가 연성 가지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나무가 연해요. 잘 늘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되면 나무가 부러집니다. 그래서 열매를 달 때는 두 개 혹은 세 개, 요 나무에 열매가 엄청 많이 달려요. 많게는 막 10개 이상씩 달리기 때문에 요 꽃눈이 한 개 있다고 열매가 하나가 달린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 두 개만 나눠도 열매가 아주 많이 달리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겨울철 내내 쭉 해서 늦으면 뭐 3월달까지도 전정을 해줍니다. 근데 보통 한 2월달까지만 해주셔도 나무한테 좋으니까 이렇게 해서 전정을 제가 계속 꾸준히 시원할 때마다 야금야금 할 예정입니다. 자, 보시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댓글 남겨놓으시면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지포농부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